북한은 최근에 도발 국면에서 벌써 8차례나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7차 핵실험을 전제로 합의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취재로는 합의 파기보다는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9.19 군사합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남북 간 합의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라는 취지의 조건을 걸어 사실상 무기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파기할 경우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포함한 다른 남북 간 합의도 효력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문점 선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대북 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 금지법의 효력도 상실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현재로선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